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젊은 암 환자가 급증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죠. 젊으신 분들도 암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점점 뭔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제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의 건강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잘못된 것을 먹으면은 우리 몸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뭐 농약이라든지 보존제라든지 뭐 합성 첨가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뭐 기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풍부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좋은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먹다 보니까 당연히 질병에 걸리고 몸이 아픈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패스트푸드나 편의점의 도시락, 뭐 저도 많이 먹습니다. 이런 가공식품을 먹는 것이 그냥 일상화가 됐어요. 뭐 요즘에 워낙 뭐 음식점 식당의 그 점심값이 뭐 올라가서도 그렇지만 뭐 편의점 도시락 맛도 있거든요. 사실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찾게 되는데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 게 50대 60대 분들은 오히려 안 먹는데 학생들 그리고 저 같은 20, 30대 뭐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일상적으로 먹게 된다라는 거죠. 10대, 20대들이 주로 먹는 음식을 살펴보면요, 정크푸드와 레토르트 식품이 많습니다.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 같은 정크푸드는 칼로리는 높아요. 근데 영양가가 없어요. 우리 몸에 쓸모가 없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에는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뭐 비타민, 효소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소량 있죠. 칼로리는 잔뜩, 뭐 맛도 있죠. 여러 가지 첨가물 넣었으니까.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뭐 들어는 있지만 그 밖에 영양가가 거의 없는 겁니다. 조리 가공한 식품을 식기에 담은 다음에 고온으로 멸균하고 밀봉한 게 레토르트 식품인데 이런 식품에 살아있는 효소가 있을 리 없죠. 우리가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65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은 이제 뭐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레토르트 식품 만들 때 이미 한번 조리를 한단 말이죠. 거기 열이 가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효소 같은 것들은 싹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비타민 같은 것들도 많이 파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맛만 있고 칼로리만 남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 썩 이롭지 않은 그런 음식들이 됩니다. 젊은 암 환자 급증 이후 두 번째, 생활 패턴입니다. 뭐 저도 이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했지만 대다수가 이제 아침을 거르고요. 학교를 가죠.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가죠. 저녁은 이제 학원이 끝나고 먹거나 아니면 그 학원 가기 직전에 패스트푸드를 먹거나 편의점에서 이제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일반적이에요. 뭐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최근에 소아비만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모든 당뇨병 환자의 90%를 차지하는 2형 당뇨병은 과식과 비만, 운동 부족 등으로 발병을 하고 있는데 이를 앓고 있는 초등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다양한 분들 인터뷰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요즘은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당뇨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그 정도로 당뇨병이 많이 이제 뭔가 퍼져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되게 소아비만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뇨병 때문에 이제 당뇨 주사를 맞는 어린 학생도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케어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냐? 먹는 거에서 비롯된다. 1차적으로. 단 음식, 튀긴 음식, 육식 이런 게 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패스트푸드 뭐 정크푸드,
뭐 레토르트 식품 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은 아이들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직 이제 모든 게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의 몸에 불필요한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혈액을 타고 흐르면은 매크로파지 등의 면역세포가 그 독소들, 뭐 그런 이제 나쁜 것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아지면 일단 처리가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많아져도 이 매크로파지가 그것들만 없애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암세포에 싹둑 다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불필요한 독소들을 해소하느라고 암세포의 싹을 자르지 못하니까 이제 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 저하가 일어나고 질병, 아픈 아이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잘못된 식습관이 면역력 저하를 가져오고 암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이 늘고 있고요. 이미 뭐 탕후루 이런 거 좋아하니까 뭐 단 거잖아요. 과일은 참 좋은데 거기에 약간 설탕 시럽인가요? 그걸 이제 또 발라서 먹으니까 참 그런 것들이 참 문제가 많죠. 또 젊은 암 환자들이 급증하는 세 번째 이유, 스트레스와 우울증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암 전문의 선생님도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암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여러분 생각보다 그 암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뭐 도움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연관이 있거든요. 현대인들은 다 스트레스에 시달리죠.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안 나오면 좀 그렇고요. 또 경제 불황이 오면은 저 같은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걱정되죠. 또 직장 내 인간관계, 뭐 요즘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도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 쭉 보면은 정말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일본의 아보 도오루라는 교수님이 자율신경이 면역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면역의 주역인 백혈구는 림프구와 과립구로 나뉘게 되는데 교감신경은 과립구, 부교감신경은 림프구를 늘립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은 이 교감신경이 이제 우위 상태가 되고 과립구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육체적, 정신적 그 스트레스가 심하면 과립구가 이거를 이제 원래 가리꾸의 역할이 체내에 침입한 이물질을 격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이제 자기 역할이 끝나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활성산소 등 독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염증이 일어나고 질병이 유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리꾸가 많이 늘어나면은 이런 활성산소라든지 몸의 독소가 이제 우리 몸에 많이 생길 가능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우울증은 또 놀랍게도 음식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소화불량으로 내장이 나빠지면은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우울증의 30에서 40%는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우울증 치료에 전기 자극이 효과적이다라는 논문을 보면요. 미주신경을 전기로 자극해서 내장의 기능을 활발히 하면은 우울증의 3분의 1이 개선된다는 게 실험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식사와 정신질환의 관련성이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담지는 않았지만 이제 식품 첨가물들 있죠. 우리가 음식을 뭐 오래 보관하려고 혹은 맛을 내기 위해서 쓰는 식품 첨가물들이 뭐 ADHD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줍니다. 그게 실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먹는 것이 단순히 우리 몸만 망치는 게 아니고 정신 상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젊은 암 환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먹는 음식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 패턴이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뭐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은 이제 젊은 암 환자들이 급증하는 이유는 암 검진을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게 됐고 또 암을 검진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훨씬 더 작은 암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암 환자가 당연히 이제 급증하는 그런 이제 형태를 띠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먹는 음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먹는 거. 저는 처음에 사실 이런 건강에 대한 책을 읽기 전에는 햄버거가 왜 나쁜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햄버거 빵, 탄수화물이죠. 그 패티가 고기잖아요. 단백질 들어있죠. 그 다음에 그 양상추, 이런 야채가 조금 들어있잖아요. 토마토는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식물, 채소, 채식이니까 이게 나쁠 게 있나? 이거 완벽한 식품 아닌가?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 돌이켜보면 제가 참 몰랐고 무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햄버거 과정 속에서 효소 다 사라지고요. 각종 첨가물들이 내 몸과 내 정신을 망가뜨리고요. 열량만 높지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적고요. 말 그대로 칼로리만 많은 식품이었던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거의 없는 아주 소량만 있는 이런 식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입니다. 내게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쁜지를. 저와 함께 이런 음식에 대한 공부를 쭉 해가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내가 스스로 챙기는 그런 뭔가 건강에 대한 주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